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장입니다. 예, 지금 탐색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예, 지금 동강으로 탐성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동강은 문양석의 보고라 할 만큼 예로부터 아주 유명한 산지죠. 예, 여기서 수감석도 찾아보고 진달래서 노을석도 한번 찾아보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석이 한 점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사이즈 좋고, 예, 문양도 잘 들어가 있죠. 예, 수마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구도 중심에 약간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구도 중심에 들어갔으면 명석이 될 뻔했죠. 자, 또 볼게요. 자, 여기에 노을석이 한 점 있는데, 자, 보십시오. 꽃돌도 보이고, 예, 노을석이지 않습니까? 예, 노을석 보기가 참 힘듭니다. 위에 이렇게 단도 있고, 예, 모함도 좋죠. 예, 수마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뒷면도 깔끔하죠. 자, 여기 또 진달래서, 다양한 석들이 보이네요. 보시나요? 예, 여기는 진달래서 산지입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예, 수마 상태도 아주 좋죠. 예. 자, 여기 또 예, 노을석인데 수감석이죠. 수감석. 이렇게 저녁 노을처럼 이렇게 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석이죠. 예, 제가 꽃돌을 한번 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석이 예, 동강에서도 이런 그 꽃돌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뒷면 한번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근데 동강 꽃돌은 특이한 게 꽃대가 없다는 겁니다. 예. 석질도 대단합니다. 예. 자, 여기는 먹석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석인데 예, 이런 석 문양이 잘 들어간 석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이쪽 물때가 좀 많이 묻었는데요. 자, 보시나요? 예, 가을 추경을 예, 보여지는 듯한 그런 석이죠. 자, 이 석도 이 수감석 계열인데 예, 차돌의 문양석도 보여지죠. 자, 여기도 수감석이 한 점 있는데 제가 잘 들어가지고 예, 모함도 아주 반듯하죠. 자, 뒤에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부터치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에 예쁜 진달래석이 자, 한 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예, 진달래서 꺼내봤는데요. 자, 물 터치해가지고 씻어볼게요. 하, 기가 막히죠? 자, 보십시오. 예, 지금 흙이 많이 묻었는데, 자, 제가 들어가지고, 대단하네요. 예. 멋집니다. 아주 입자리도 좋고
제가 물에 다시 한번 씻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예, 컬러 예쁘죠? 예. 예, 이런 석이 나옵니다. 예, 진달래서. 아, 여기 물 속에 옥석이 한 점 있는데. 자, 제가 노을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구도 중심에 이렇게 문양이 잘 들어가 있죠? 예, 좀 문양이 약간 어렵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예,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석입니다. 자, 여기도 예, 진달래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때가 좀 묻어있죠? 예, 좀 씻어볼까요? 어우, 바위경으로 잘 나왔죠? 예,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수감석 이렇게 한 점 있지 않습니까? 변화도 좋고, 저 이렇게 산경을 다 그려내고, 자, 보십시오. 여기 요 여감, 멋진 여감이 한 점 있는데, 자, 요 앞에다 놓고, 자, 이렇게 동강에 오면 수감석도 보고, 여감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도 수감석이죠? 예, 물때가 좀 묻었는데요. 예, 컬러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수감석. 예, 황컬러 수감석. 제가 물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예, 숨겨져 있는 석들을 예, 제가 한 점 한 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습니다. 예. 자, 여기 진달래석. 자, 물터치를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나요? 예, 사이즈도 아주 좋죠. 예. 자, 제가 진달래석 예, 꺼내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수반에 깔아놓고 보면은 경으로 나와있죠? 예, 이렇게 아래쪽으로 경사도 완만하고, 아, 사이즈가 한 35에 고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아주 수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명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 예, 단풍석인데요. 보십시오. 예, 가을 단풍이 곱게 들어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자, 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도 그렇고. 예, 가을 단풍석이죠. 이렇게 갈색으로, 예. 자, 이렇게 단풍잎을 아주 석의 그 구도 중심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멋진 진달래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근접 촬영에서 이
조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석도 여감의 일종입니다. 여감의 일종.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여기도 수감석이. 자, 수감석이 보이죠? 이렇게. 예, 수감석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멋진 석이 한 점이 박혀 있죠? 이런 석을 꺼내봐야 됩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소품이. 소품이 한 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자, 부처님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참 재밌죠? 이렇게 딱 앉아서, 예. 좌선이라고 합니까? 예. 아, 재밌는 석인데요? 예. 작지만은 아주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적으로 구도 중심에 정확하게 그려냈죠? 예, 수감석이죠? 예, 물속에 이렇게. 예, 물속에 있습니다. 아, 변화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30에 한 50 정도 됩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 변화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예쁜 석이 한 점이네요. 이 밑에 또 수감석이.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한 점이죠. 보시나요? 예, 정선돌이죠. 물개처럼 눈이 딱, 눈이 박혀 있죠. 이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예, 여기도 여감이죠. 예, 뒷면, 어우, 뒷면이 더 멋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약간 뒤집어 보면은. 예, 멋진 석들 나오죠? 자, 이렇게 자줏빛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칠보석은 아니지만은 컬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예, 수마가 되면서 아주 보기엔 좋습니다. 자, 여기 몇 점 있는데요? 예. 노을석이죠, 노을석. 바위경을 잘 그려냈고, 어우, 뒤에도 문양이 뭐, 예, 문양이 특이하게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예, 이렇게 옥석도 있고, 자, 여기도 변화석이 한 점 있는데, 예, 이런 석은, 아, 석질은 괜찮은데요. 예. 예, 옥석 계열이죠, 옥석 계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예, 석질은 아주 단단합니다. 예. 이렇게 석영이 섞인 석들은, 예, 석질은 좋죠. 예. 야, 이런 석이 나오네. 이게 동강, 동강 꽃돌 대작이 나왔습니다. 예. 하하. 보십시오.
자, 제가 물에다 붙여볼게요. 아, 물때가 좀 묻었는데요. 예, 사이즈가 한 25 정도 됩니다. 동강의 대표적인, 예, 꽃돌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세워서 봐도 되죠? 약간 컬러도 들어갔습니다. 예, 붉은 빛으로. 사이즈 대작.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예, 꽃돌 화려합니다. 예. 예, 꽃 같기도 하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앞뒤면도 아, 다 이렇게 좋은데요. 보십시오. 예, 사이즈가 좋죠, 아주. 예. 자, 여기 여감이죠. 아,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자, 제가 물터치 해가지고, 예, 뒤집었더니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예, 20에 한 40 정도 됩니다. 예. 자, 이 안에도 수감석이 한 점이 박혀 있는데, 자, 제가 꺼내 볼게요. 예, 수감석이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수석 사이즈 아닙니까? 예. 딱 수석 사이즈 여감이죠. 자, 이 석도 이게 노을석인데, 깔끔한 노을석인데, 모함이. 예. 모함이 약간 떨어지죠. 자, 보십시오. 자, 칠보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토파경이. 예, 수감석인데, 예, 이렇게 토파경이죠.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노선 멋진 석이 한 점이. 자,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보십시오. 아, 이렇게 봐도 멋있습니다. 뒷면, 자, 전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위에 봉도 잘 나오고 살짝 대도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을석은 이렇게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 아, 멋있는데요? 어이쿠. 자, 여기다 놓고. 제가 여기 꽃돌을 한 점 봤는데. 자, 슈. 예, 평창 꽃돌처럼 생긴 건데, 동강 꽃돌입니다. 아, 참. 보십시오. 자, 보이시나요? 예, 제가 동강 꽃돌은 꽃이 꽃대가 없다고 그랬죠. 예, 꽃 문양은 이렇게 잘 들었는데 뒤에도 예. 예, 수감석이죠. 예, 컬러 좋은. 위에가 뭐가 묻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감석 괜찮은데요? 예, 황칼라 수감석.
쫙 보십시오. 자, 여기도 수감석 사이즈가 큰 석이죠? 펑칼라 수감석.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40이 넘습니다. 자, 이 물 좀 보십시오. 네, 물빨이 상당히 세죠. 예. 자, 여기 깔끔한 수감석이 한 점 있는데, 예, 컬러도 좋고, 예, 색채감도 아주 뛰어나죠. 자, 수감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 예, 컬러도 좋습니다. 자, 물이 다시 한번 잠가서 아주 화려하죠. 예, 황 컬러로. 아, 여기도 그림석이 한 점 있죠? 예. 아, 대단한데요? 바로 앉혀볼게요. 예, 그림석 한 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화선지에, 예, 묵으로, 먹으로 그려낸 그림처럼 기가 막히게, 예, 그려낸 석이죠? 자, 보시나요? 숲에 나무도 그려내고, 폭포도 그려내고, 예, 이렇게 누런 화선지에, 예, 수묵화로, 예, 산경을 잘 그려냈습니다. 예, 사이즈가 한 30에 20 정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영월 동광에서 탐석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자, 돌밭이 상당히 넓었죠. 자, 여기서 진달래석도 봤고, 예, 다양한 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감이 많고, 예, 진달래석 수감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죠. 아주 명석 산지입니다. 예. 지난 여름에 큰 장마가 지나가면서, 예, 돌밭이 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와봤는데, 아, 좀 이렇게 다양한 석들을 볼 수가 있었죠. 예, 제가 영상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